그런데 가구를 버리는 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곰팡이가 바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방치한 곰팡이는 두드러기와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네요. 집에 이제 6가지 정도의 이제 독성 있는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중에서 전문 용어로는 스타키보트리스라고 해서 가장 인체에 치명적인 네, 독성을 가지고 있는 곰팡이에요. 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검은 곰팡이.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이게 곰팡이구나. 네, 털곰팡이라고 해서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성향이 강해서 사람이 호흡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며 악취를 풍기는 털곰팡이는 피부, 눈, 비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답니다. 나무에는 초록색 곰팡이가 핍니다. 전문 용어로는 아스페길르 길루스. 만만히 보기엔 생각보다 무서운 녀석들인데요?